예, 안녕하세요. 프로토콘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는 전명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메인넷인데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떻게 메인넷 레벨에서 크로스 브릿지 해킹을 방지하는지 그곳에 관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록체인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원래 안전한 자산 관리, 그러니까 위변조되지 않는 뭐 데이터, 뭐 이런 컨셉인데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산업이 이제 흔들흔들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브릿지 차원에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메인넷 레벨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토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부터 이제 코드를 완전히 새로 저희 코드를 개발을 했고요. 지금 한 3년 반 넘게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략 컨소시엄 정도로 쓸수 있는 안전한 꽤 검증된 네트워크는 현재 이제 파트너사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PBFT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쪽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은 아마 내년도 중반쯤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요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웹 2.0에서 좀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웹 2.0의 뭐 대표적인 기업 뭐 이런 이제 구글과 그다음에 애플 뭐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는 대로 뭐 1억 5,300억 USD로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이 가지는 가치가 사실은 거의 그것에 근접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워낙 크게 유동치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좀 떨어졌지만 이제 좀 전성기 때는 뭐 저보다 높았을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웹 3.0에서 만들어진 경제적인 가치가 기존에 만들어진 웹 2.0의 경제 사이즈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시장은 뭐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연한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디파이에서 뭐 2천억, 3천억, 7천억 뭐 이런 이제 규모의 해킹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뭐 올해만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정도 되는 거죠. 4조 정도 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좀 들여다보시면 이제 보통 잘 만들어진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자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물론 이제 멈추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만 자산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적어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고 잘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라면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연계된 서비스, 디파이라든지 뭐 크로스 브릿지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해킹이 많이 실제로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아닌 연계된 외부 서비스를 공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오픈 소스 코드로 되어 있어서 그 코드 자체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완벽하지 않으면 뚫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완벽하더라도 사실은 금융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했던 것들이 결국엔 이제 다시 예, 그걸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한 8월까지 이제 뭐큰 사고들을 좀 이제 체크한 건데요. 근데 좀 유심히 보실 건 여기 색깔 있는 게그 브릿지에서 난 사고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브릿지에서 일어나는 사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그러니까 디파이나 뭐 이쪽에서 일어난 사고의 한 3분의 2 정도가 금액으로 보면 크로스 브릿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X 인피니티에서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7,200억 정도의
사고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한 20억 달러를 따져보면 이게 실제로 그 뭐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지금 환율로 한 2조 6천억? 2조 7천억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대략 그랜저 신형이 한 10만 대 정도 가격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물론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이런 그 굉장히 큰 사고들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그걸 보완하면서 대응책을 만들면서 발전해 왔지만 이제 이런 사고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사실 산업 자체가 이제 계속 신뢰가 축적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리셋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은 이 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크로스브릿지를 공격하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 자체 취약성. 그러니까 코드를 잘못 개발했으니까 코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킹을 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그 이더리움의 그 다오 해킹 사건이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예. 그때 한 2천억 규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017년이니까 2천억 규모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브릿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크로스 브릿지를 움직이는 키를 이 크로스 브릿지에서 이제 자산을 인출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을 주는 키를 여러 개로 구성을 하고 그걸 이제 여러 명이 사인을 하도록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키를 해킹을 하면 크로스 브릿지가 해킹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이게 이제 엑스인피니티에서 발생했던 케이스고 엑스인피니티가 키가 9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해커가 4개가 아마도 한 사람이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4개가 탈취가 되고 한 사람의 저게 털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를 더 털어서 과반수 이상의 권한을 획득을 해서 이제 해커가 사인을 해서 이제 사고를 일으켰던 거죠. 예.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백엔드 공격은 이제 크로스 브릿지 자체를 이제 그 뚫고 들어가서 예, 뭔가 악성 코드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뭐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크로스 브릿지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핵심적인 컨셉은 서로다운 블록체인 간의 정보와 가치를 주고받는다라는 거고요. 크게는 이제 토큰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수 있게 WBTC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NFT를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제 좀 더 큰 그 오픈시나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이제 전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서 그 거기서 자산이나 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크로스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1년 9월 기준으로 한 40개 이상의 크로스 브릿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바이낸스, 뭐 BNB 체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크로스 체인으로 중요한 체인들은 거의 다 크로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크로스 체인을 구성을 해서 그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쪽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그 자기 체인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이더리움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체인 간의 규모 경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예로 들면 WBTC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비트코인이죠. 랩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전시키는 예, 그런 작업이 있고 그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특정 계좌로 그 예를 들면 10BTC를 집어넣고요. 얘는 이제 특정한 액션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묶여져 있는 거고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더리움에서 10개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파생 상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다가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걸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리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거를 소각을 시키고 얘를 다시
이쪽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묶어놨던 10개의 비트코인을 풀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그런데 예. 이제 이때 그 브릿지가 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0개가 패깅이 됐어. 그러니까 10개를 발행해. 예. 아니면 10개를 이쪽에서 소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쪽에 묶였던 10개를 풀어줘. 라는 명령을 주는 것을 브릿지가 하게 됩니다. 예. 그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에 직접 명령을 줄 수가 없고요. 브릿지를 통하게 되는데 그 브릿지가 해킹이 되면 그게 바로 사고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브릿지가 명령을 직접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데이터 그러니까 브릿지 과정이 크게 4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모니터링이 있고요. 이제 소스 블록체인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블록체인에서 대상 이제 A라는 블록체인에서 B라는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이동하도록 이제 사이닝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전송된 정보를 이제 암호화해서 서명하는 뭐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를 계속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넓어지는 이유는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 그 활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디파이에 응용이 되든 아니면 뭐 어디에 이제 뭐 자산으로 활용이 되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도, 그러니까 활용처가 넓어지니까 비트코인에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큰 자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도 들어와서 돌아다니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의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사실은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원활하진 않지만 NFT를 이제 체인 간에 이제 주고받는 뭐 이런 것들도 점차 활성화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크로스 브릿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영역 넓히기 뭐 이런 이제 그 뭐 싸움이라고 해야 될지 뭐 전쟁을 해야 될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 이제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많이 우리 쪽으로 가져올 거냐, 이런 게 이제 메인넷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뭐 어쨌든 압도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바이낸스, 뭐 코스모스, 그다음에 뭐 솔라나나 뭐 폴카다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중요한 경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이제 그 브릿지에서 이제 어떻게 해킹이 발생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그러니까 브릿지를 그러니까 래핑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묶어두는 거죠. 특정 계좌에 그러니까 코인을, 특정 계좌에 비트코인 10개를 집어넣고, 그럼 얘는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가 그럼 10개 발행해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 에서 10개가 발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브릿지,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를 해킹을 하면 이제 이쪽에서 10개를 발행을 하고, 10개가 발행됐는데, 10개를 묶었는데 브릿지에서 1000개가 묶였으니까 1000개를 발행해 라고 하면은 이쪽 네트워크에서 1000개가 발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브릿지의 구조예요. 그래서 브릿지를 해킹하면 이제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일어난 해킹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어떻게 브릿지를 뚫을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 그러니까 큰 이제 공격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브릿지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해킹을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그 디파이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이제 해킹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성.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솔라나에서 일어난 그 저기 웜홀 브릿지 해킹이 있는데 그게 한 2000억 정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략 추정하기로 거기에 그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에 섀도우 컨트랙이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스마트 컨트랙
이 코드가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롤에 한번 저장되면 코드 변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부에 이제 코드를 저장하고 그 코드를 불러다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롤 자체의 이제 운영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웜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 저장해 두고 쓰던 그 코드가 해킹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 코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픈 소스를 계속 이제 그 뭐 일단 뭐 잘못된 그러니까 이쪽 이제 이쪽의 문화는 코드를 다 이제 오픈하니까 이제 잘못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제 그게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잘 구성된 코드더라도 그 코드를 가져다가 잘못된 코드를 이제 일부러 집어 넣어서 해킹을 만드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조금 뭐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근본적이지만 또 이제 탈중앙화랑은 또 약간 좀 배치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제 KYC가 되지 않기 때문에 DeFi가 그래서 이제 신원 추적이 어려워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뭐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좀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브릿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뢰 그러니까 하는 기관이 있는 브릿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 없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오른쪽은 탈중앙화된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은 제가 보기에 이게 그쪽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트러스티드 브릿지가 신뢰하는 기관이 있는 브릿지고 트러스트리스 브릿지가 신뢰하는 기관이 없는 그러니까 탈중앙 컨셉에 가까운 예, 그런 그 브릿지인데 사실은 이게 어느 또 뭐 제가 보기엔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신뢰하는 브릿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엑스 인피니티의 론인 브릿지 같은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이게 9개의 키를 가진 사람을 신뢰하는 구조인데. 그 키가 털려서 사실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또 나름 이제 그 보안책을 만든 게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위탁 관리한다든지 그러니까 해킹 당하지 않도록 이제 뭐 수탁 서비스에 위탁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험으로 다 메꿔줄게라는 뭐 이런 정책들을 취해서 이제 실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 이런 데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신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이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라는 신뢰 측면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니까 뭐 저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 그러면은 트러스트리스 브릿지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러스트리스 브릿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브릿지는 중개 기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블록체인의 원래 컨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탈중앙화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중앙화된 기관이 털려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는 없지만 이 경우는 이제 코드의 취약성, 그러니까 해킹의 취약성에 바로 노출이 돼서 이제 해킹 이제 왜냐하면 이제 코드 자체를 안전하게 짜는 것도 이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해커들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게 코드 보안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뭐 상시적으로 이제 뭐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탈중앙화를 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크로스체인 사고를 방지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요건 저희는 이제 요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메인넷 레벨에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소스를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구성하는 방법도 이제 제가 별도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좀 가장 근접한 게 코스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코스모스가 채택한 것과 좀 유사한.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더리움 이제 이쪽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 컨트랙이 이더리움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EVM이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뎁들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예, 거기에 솔리디티라는 언어가 이제 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이런 VM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VM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해킹에 취약하고 또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 자체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건 이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이걸 좀 이제 어떻게 다르게 대처할 거냐라는 방안을 고민했고 그래서 컨트랙트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 엔진에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VM을 쓰지 않아서 VM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한 10배 이상 효율성,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블록체인에 필요한 온갖 API들을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서 보안이 검증된 API들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물론 컨트랙트 모델을 직접 짤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다른 응용 프롬들도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API 가지고 작업하는 레벨과 컨트랙트 모델을 짜는 레벨은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웬만한 기능들은 우리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할게라는 적어도 메인넷에서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술을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은 컨트랙트 모델부터 개발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컨트랙트 모델은 레고 블록과 같아서 이제 보안성이 검증된 것들을 예를 들면 그 토큰으로 이제 담보 대출을 만든다 그러면 토큰 모델과 컬레트럴 모델과 론 모델을 결합을 해서 세 가지의 기능을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컨트랙트 모델로 지금 현재 작동하는 블록체인의 웬만한 기능들은 다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뭐 토큰 모델이라든지 NFT라든지 뭐 DID라든지 뭐 그다음에 피파이는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쓰는 기능 중에 수수료로 관리하기도 쓰는 기능인데 이쪽도 이제 개발해놨고 데이터 관리하는 기능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고요. 이제 좀 핵심적으로 저희가 메인넷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설명드린 거는 메인넷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한 블록체인을 제공할 거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거냐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크로스 브릿지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팩스해시라는 거를 저희가 구현을 해서 메인넷 레벨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이제 이더리움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 이더리움 스타일이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거의 모든 이제 현재 존재하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고요. 예,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큰 A를 토큰 A가 B에게 토큰 10개를 전송했다라는 그 내용을 담은 트랜잭션 정보의 그 계좌의 소유자가 서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해시가 만들어지죠. 예, 트랜잭션 해시는 서명값이 포함된 블록체인 거래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서명값이 포함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특정인만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 서명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트랜잭션 해시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검증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크로스 브릿지에서 브릿지만 믿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B라는 블록체인이 A라는 블록체인에서 처리된 데이터 결과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지금 구조는. 그런데 예, 저희는 그 구조에서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형태를 넣어서 여기 보시면은 그 팩트해시라는 게 하나 보이시죠? 가운데 약간 진하게 예, 팩트해시가 있는데 요거는 A가 B에게 10비트코인을 전송했어 라는 정보 언제 예, 무슨 사유로 정보 전달했어라는 그 텍스트만을 가지고 해시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에다가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토콜은 해시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트랜잭션 해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명값이 없는 예, 서명값이 없는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만든 해시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에서 예를 들면 A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둘 다 이제 팩트해시가 적용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비트코인에서 패깅을 할 때 10BTC를 묶어놨어. A가 이더리움에서 10BTC를 WBTC를 발행하기 위해서 10BTC를 비트코인에 묶었어라는 텍스트 정보를 A 블록체인과 브릿지와 B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동시에 전달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브릿지는 여기서 10BTC가 묶였으니까 10BTC 발행해라고 정보를 전달하겠죠. 예, 그때 B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라고 합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 계좌로 A라는 사람이
CPTC를 민팅하기 위해서 보낸 게 맞아?라고 똑같은 데이터로 해시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찔러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그 해시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정상 처리된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메인 레벨에서 외부 블록체인이 특정 블록체인에서 실제 처리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브릿지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체인 간에 직접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릿지 해킹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구안한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랙트 모델과 그리고 이제 팩트 해시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멀티 체인까지 나아가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들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여러 가지 체인, 그러니까 팩트 해시가 적용된 여러 체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제 데이터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저희 지금 현재는 이제 컨소시엄 네트워크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구성해냈고 여기까지 팩트 해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로 탈중앙화 기능이 보강된 그 테스트넷을 내년 2분기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아마 퍼블릭 메인넷을 오픈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그 저희 이제 뭐 블록체인 산업에서 한 6년 이상 이제 같이 이제 근무했던 분들이 베테랑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프로토콘 한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소스를 전체 다 새로 개발해서 이제 메인넷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